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성공운 또는 관운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볼 건데요. 사주에서 말하는 관운은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남편복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명예와 재복에만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네 개의 음식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왼쪽부터 샌드위치, 핫도그, 햄버거, 프렌치 후라이, 감자튀김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개의 이미지 중에 가장 끌리는 이미지 한 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첫 번째 샌드위치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의 카드는 총 8장을 뽑을 거고요. 이 이미지들은 전설 속에 나오는 여자 신들의 이미지예요. 상단부터 해석을 차례대로 해볼게요. 우선 요 카드를 봤을 때 질문자님께서 갖고 계신 뿌리가 강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집안이 금전적으로 부유하다거나 아니면은 집 가정 자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좋고 부모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이 보는 질문자님의 이미지도 굉장히 귀한 집에서 자란 것 같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말투나 행동에서 느껴진다고 해요. 질문자님의 젊은 날, 젊은 시기 20대, 10대 이때를 봤을 때는 빛을 보기가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30 이후로 대운, 큰 운이 들어오니까요. 비교적 대운이 빨리 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30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기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방황을 조금 하게 될 수가 있대요. 괜히 남들이 가는 길 똑같이 가기 싫고, 괜히 막 노력도 하기 싫고, 인생 자체가 원망스럽고, 뭔가 무기력한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해요. 왜냐면 젊은 날에는 딱히 부각이 되는 면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는 하는데, 주변에서 관심도 딱히 없고, 굳이 알아봐 줄 만한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자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스스로 가치를 올리는 형태로 가게 되실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외모가 나쁜 건 아닌데, 매니아층이 있다고 해야 할까? 취향을 많이 타는 외모라서 외모 덕을 본다던가, 아니면 외모로 성공하는 운은 딱히 없다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일복이 되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좀 차근차근 들어오면 좋은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물꼬가 딱 트이듯이 한 번에 몰려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래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버려야 하는 그런 운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질문자님은 재물 운보다는 명예 쪽의 운이 더 강한데요. 명예 쪽의 운도 막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얻는 그런 인기에 가까운 명예 있잖아요. 그런 명예 말고 좀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명예, 사람들이 좀 믿고 따르는 그런 쪽의 명예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은 말년으로 갈수록 가진 거에 비해서 크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질문자님 자체를 그냥 눈 가리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종교인으로 가면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본인이 고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시키는 일 말고 질문자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정작 내 일에는 좀 보수적이고 감정도 좀 메말라 있는 편이고요. 시야가 좀 좁다 그럴지 보는 것만 보고 하는 것만 하고 이런 성향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돕게 되는 팔자다. 딱 종교인의 팔자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한 가지 분야만 깊게 파고 들어가면 성공할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막상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조금 어려울 순 있어요. 질문자님의 성향, 내가 원하는 걸 따르면
명예는 조금 덜 들어오는 대신에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거를 좀 놨을 때, 좀 포기했을 때는 오히려 좀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카드에서 말하고 있고요. 계급으로 치면 갖고 있는 뿌리가 굉장히 단단해서 귀족의 팔자로 태어났다. 그런데 본인의 성향은 한량의 성향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 위에서 막 지시하고 이끌고 정치하고 이런 운은 아니고, 오히려 좀 아래쪽에서, 아래 계층에서 그 사람들 옆에서 돕고 그냥 적당히 질문자님이 살 만큼만 돈 벌고 대신에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될 거라고 해요. 근데 확실히 부모나 집안에 관련된 운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몰라도 살면서 부모의 덕을 크게 볼 일이 분명히 있는데, 질문자님이 자꾸 부모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카드들이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일 하더라도 돈을 막 못 벌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자가 되더라도 질문자님 스스로 뭘 잘해서 막 인정받고 빛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이 붙어서 부자가 된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좀 잘 닦아주는 게 좋거든요. 재물 운보다는 명예 쪽의 운이 더 강하고요. 특히 사람에 대한 인기로 잘 되는 팔자다. 모든 일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갈 거니까요. 질문자님 스스로는 지금 약간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감정도 조금 메말라 있는 편이고 다소 이기적인 면도 있기는 한데, 질문자님이 좀 잘 안 풀릴 때도 질문자님을 찾아주는 사람 덕분에 잘 될 거다라고 하니까요. 주변에 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두시는 게 좋고, 특히나 바다 건너 해외에 관련된 운도 좋으셔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맡다 보면 큰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좀 다른 나라의 언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준비를 좀 해두셔도 좋다라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핫도그 카드 해석해 볼게요. 이 카드는 전설 속에 나오는 여신들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우선 질문자님께서 갖고 있는 카드들을 봤을 때는 한곳에 정착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면 더 성공의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집에서, 집안에서 질문자님을 서포트해주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딱히 집안의 분위기가 막 도와주고 따라다니고 하기보다는 그냥 질문자님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어주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데 그냥 물고만 터주는 거지 부모가 뭐 질문자님의 성공까지 끌고 가줄 수 있는 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저것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에도 관심이 많은데 말 그대로 관심만 많아요. 그래서 이 질문자님은 직접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머리 쓰는 일을 하셔야 된대요. 몸 쓰는 일에는 크게 재능이 없다라고 하고요. 타고난 이해력이 높고 똑부러지는 성격 때문에 기술을 배우셔도 기본 이상은 해낼 수 있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어떤 성공한 인생? 이런 것들을 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명예운과 재물운 둘 다 강한데요. 둘 중에는 재물 쪽의 운이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명예운에는 따라오는 망신살이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뭘 해도 주변에서 막 뒷얘기가 나오는 거 있죠.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뭔가 쟤한테 특혜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고 잘 못하면 아 쟤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젊은 날에는 좀 20대, 30대에는 구설수 때문에 고생을 좀 하게 될 수가 있다. 질문자님의 성향 자체가 술을 마시거나 노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깎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특히나 싫어하고 절제하는 편이라서 큰 문제는 없어요, 술을 좋아하는 게. 어차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한 가지 분야에서 막 장인이 되거나 한 분야에서 큰 명예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차라리 재물을 많이 얻는 게 좋대요. 앞서 말했듯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해외의 기회가 더 많고요. 외국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외모의 덕을 보는 운도 있다라고 해요. 대신에 조금은 외로울 수가 있다. 아까 말했듯이 질문자님 주변에 질문자님을 지켜주는 인복이 별로 없어요. 질문자님이 잘 나갈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힘들 때는 딱히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배움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 질문자님은 이것저것 호기심 많게 이것저것 배워 놓으면 분명히 굶어 죽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밑바탕이 돼서 큰 부를 얻게 될 팔자다. 계급으로 칠 때는 이분들은 타고나기를 어떤 기술자, 예술인 이런 것들 이런 계급으로 타고났는데 정작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성향은 학자나 연구자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20, 30대 때에는 인간관계가 조금 잘안 풀려요. 그런 시기가 한번 있을 건데, 그거만 잘 넘기면 무난하고 그냥 소탈하게 벌어놓은 돈 쓰면서 살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질문자님이 막한 가지 분야를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직업을 택하셔도 되고요. 카드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요. 사생활에 관련된 건 구설수가 조금 생기기가 쉬운 반면에 직장이나 직업 관련된 어떤 행운? 명예를 얻는 그런 쪽의 운은 괜찮으니까요. 무슨 일을 해도 중간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한 개의 막 장인이 되거나 한 가지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갈 그런 운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으로 나가야 더잘 풀리는 운이다. 해외로 나갔을 때 오히려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외모? 이미지? 이런 것들의 덕을 볼 수가 있다. 이 점만 기억해 두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햄버거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 뽑을 카드는 총 8장이고요. 전설 속에 나오는 여자 신들을 형상화한 카드예요. 차례대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좀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할 거래요. 하는 일마다 결과도 왠지 시원찮고 질문자님을 알아봐 줄 만한 사람도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도 젊은 날에 일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20대 때 조금 힘들었으면 30대 때는 좀더 나아지고 30대 때 힘든 것들이 또 40대에 나아지는 식으로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올라가듯이 피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분들은 30대 중반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운인데요. 과거에는 질문자님에게 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30 이후로 넘어가면서 30 중반 이후로 가면서 무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질문자님의 어떤 컴플렉스였던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거나 성격이나 집안 분위기 같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 질문자님은 똑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결혼은 빨리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안할수 있으면 아예 안 하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 이 질문자님은 연애나 결혼 때문에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운이 좀 막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질문자님한테 좋다고 막 다가오는 사람들도 별로 영 시원찮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질문자님이 아까운 경우가 더 많아요. 성격을 봤을 때는 다소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누군가가 피해를 입더라도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보는 성향이 있다.
카드들을 보면 되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다른 사람 일에 크게 별로 관심이 없고 질문자님이 굳이 막 관심을 쥐어짜지 않더라도 주변에 좀 사람들이 모이는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젊은 날에는요, 오히려 좀 남들처럼 평범하지 않고 약간은 튀는 면이 있어서 크게 뭐 인기라든지 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없다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꾸 붙게 되는데요. 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명예 운보다는 재물 쪽의 운이 더 강해 보입니다. 사실은요, 사회운동가나 정치 이런 쪽으로 나가도 잘될 팔자이긴 한데요. 그거보다도 예체능에 관련된 기운이 더 좋아요. 연예인이나 셀럽들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한 번에 쫙 받는 일 있잖아요. 뭔가 뒤에서 뒷소문도 있고 관심도 있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 쪽에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같은 의미에서 정치인도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정작 질문자님의 어떤 성향은 내 사생활 침해당하는 게 너무 싫고 고집도 좀 있으시고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잘 풀리는 팔자다. 그래도 젊을 때 고생을 좀 한 게 쌓여서 말년에는 손대는 일마다 다 잘 풀릴 거고 젊은 시기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 거다라고 하고요. 이분들의 계급으로 치면요, 노동자 계급으로 태어나서 정치인까지 올라가는 팔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처럼 생긴 인생이라서 초반에는 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복이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해서 일이 끊임없이 많이 들어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해도 잘 풀리는 운이니까요. 나한테 들어오는 일들, 내 앞에 있는 일들을 꼭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카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네 번째 감자튀김 카드 해석할게요. 카드가 되게 귀엽죠? 오늘 총 8장 뽑을 거고요. 이 카드들은 각국의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여자 인물들입니다. 우선 앞에 나온 요 두 개의 카드만 봤을 때도 재물운, 재복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재복이 아니라 돈을 쓸어 모을 재복이다. 그런데 결혼에 관련된 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배우자 덕분에 잘 풀리는 팔자가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 잘 될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급으로 봤을 때는요, 질문자님의 경우 비유하자면 상인으로 태어나서 그러한 상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팔자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인들은 잘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물운이 많다고 하면 그 재물운을 지지해주는 기둥이 딱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은 그것을 지지할 만한 기둥이 강하게 있지가 않아요. 막 휘청휘청 흔들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버는 것에 있어서 기복이 많다. 어쩔 때는 진짜 이 노동에 요만큼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못 버는데 어쩔 때는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명예 쪽보다는 부를 얻게 되는 팔자고요. 상업, 즉 장사를 했을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버는 만큼 많이 나가기도 하는 팔자입니다.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이 붙어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얻어먹고 다니기보다는 주변에 많이 사줘야 되는 팔자다. 그래서 제가 결혼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한 게 왜냐면 질문자님이 가진 걸 나눠줘야 되는 운이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하면 질문자님이 가진 것을 두 개로 2분의 1로 나눠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감수성이 좀 높은 편이라서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해도 성공할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사람들에게 딱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팔자는 아니래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구설수를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딱히 화제가 되지 않고 이러한 점이 되게 좋은 것도 있어요. 큰 실수를 하더라도 조용히 넘어가고 덮이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작 질문자님 자신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편이지만 마음처럼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질문자님에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질문자님의 타고난 재물 운이 너무 불안정하고 흔들려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끼고 관여하면 나눠줘야 되는 것도 나눠줘야 되는 거지만 자꾸만 질문자님의 수입 그런 재물 운이 자꾸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좀 최소한으로 두는 게 좋고요. 모든 결정은 혼자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누군가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더라도 덥석 시작하지 않는 게 좋대요. 만약에 질문자님 같은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면, 실패한다면 아마도 귀가 얇아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결정해서 실수를 할지언정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것이 좋다. 필연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좀 지출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해서 분명히 말에 재능이 있지만 말로 먹고 살 운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질문자님의 인생은 말은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좋다. 아까 제가 약간 덮이는 운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정도 질문자님 혼자 하는 쪽이 좋고 주변에 사람을 많이 안 두는 게 질문자님의 어떤 운에 좀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급으로 봤을 때는 상인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 재물 운, 부를 얻는 운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돈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은 모험이나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운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막 들쭉날쭉하고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도전을 해보시거나 자기 판단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언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의 제안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혹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올게요. 결과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